지금 방금 산기도 갔다가 밭에서 겨울철에 냉이를 캐왔어요. 여기는 너무 따뜻해서 정작 봄이 되면은 냉이가 꽃을 피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밥새우로 넣고 된장 끓이다가 이제 냉이를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냉이를 집어넣어요. 냉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국을 뜨기 전에 이렇게 굴을 갖다 넣어줘요. 굴을 이렇게 넣어주면 굴이 통통하게 이렇게 알이 통통하니 맛있는 굴이에요. 그래서 이 냉이국에다 굴 냉이국을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 냉이에가 굴도 들어가고 밥새우도 들어갔어요. 요즘 보기 노지에서 바로 요새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기는 한겨울에 쑥도 있고 냉이도 있어서 참 건강에 좋은 냉이를 오늘 식사를 하게 됐네요.